법전 주식 상장했습니다. 다들 풀 매수 준비되셨나요? 스브스의 스타가 직접 인터뷰하는 신년 특집 스터뷰 주식편 지금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아, 드라마 법전에서 네. 부자입니다, 부자. 엄청난 부자. 은둔형 투자자. 재벌집 송중기보다 부자일 수 있어, 내가. 자, 은용의 주가 급상승 포인트를 세 가지 해시태그로 짧게 소개해 주세요. 돈 장사꾼, 부자, 꽁지머리. 가자! 최근 들어 이선균이 옳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지 아십니까? 아니 근데 이게 자료화면 나가요? 나갈 것 같아요. 뭔 얘기인지 모르지. 네, 저는 알고 있어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봤어요. 나도 얼마 전에 봤거든요. 네. 그 나의 아저씨의 그 거품 맥주 논란이 되게 많았는데 이성균 형님 나의 아저씨에서 아이유님에게 맥주 왜 그렇게 따라주셨나요? 아, 저기 맥주 거품이 이렇게 많은 게 어딨어. 아니 이렇게 욕을 많이 먹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번에 그 외국의 유튜버? 거품을 이씨 먹는 게 훨씬 좋다는 아까 뭐 연구 결과? 맞아요. 뭐 이런 게 나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SNS에 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뭔가 이렇게 소명된 느낌? 아, 네. 진실이 밝혀진 느낌을 지금 뭐 너무 기분 좋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돈 장사꾼 은용에 대한 기대가 벌써부터 뜨겁습니다. 시청자들의 반응에 은용이 댓글을 단다면 어떻게 다질 건가요? 은용은 내 마음을 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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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용 관관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은용 녹용. 그 마음이 저를 향한다면 기꺼이 사겠습니다. 설레임 하나 사드리겠습니다. 저희 MBTI 유형 검사를 해보면 저희 셋은 F고요. 선배님은 유일하게 T인데 저희 세 명이 열심히 3시간 동안 맛있는 요리를 준비했는데 근데 진짜 지나치게 맛이 없다. 네. 선배님의 반응과 은용의 반응은? 저는 배달 어플을 바로 볼 것 같아요. 팀은? 우리 드라마 법전의 관전 포인트 우리 편의 짜릿한 팀플레이 우리 편을 만드는 이선균만의 꿀팁은? 너 우리 편이잖아. 같은 편이잖아. 우리 편 만드는 건 술자리? 아, 술자리가 제일 좋지 않을까. 이성균이 택한 법전 속 최고의 케미는? 일단 뭐 문채원 씨는 뭐 보시다시피 너무 아름다우시고 이런 말하면 그렇지만 현장의 어머니같이 후근하게 감싸주는 겁니다. 그리고 강유석 씨는 얼마나 매력이 있으면 저희 타이틀로를 맡겼겠습니까. 보시다시피 너무나 꽃미남이고 저는 매수합니다. 예, 매수하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느낌 상장하기 전에 지금 사셔야 됩니다. 많이 기대 부탁드리고 훈이 씨는 제가 옛날에 대학로 오며 가며 할 때 되게 눈여겨봤던 배우예요. 이번에 연기를 같이 하는데 너무 멋있고 이렇게 단단한 느낌? 항상 강하고 뭐 무사 군인 그런 거 많이 했는데 이번에 되게 엘리트로 나와요. 그냥 엘리트 검사로 나오기 때문에 더 매력적이게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최고의 케미는 누구를 꼽고 싶어요? 김홍파 선배. 정말 너무 새끼들 이거. 최고의 빌런으로 나오십니다. 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법전에서 박준경 역을 맡은 문채원입니다. 와. 박준경의 주가 급상승 포인트를 세 가지 해시태그로 짧게. 정직. 왜요, 왜요? 정직. 신뢰. 의리. 짤하면 지지 않는 문채원. 내가 봐도 레전드다 하는 짤은 보기 한번 보시죠. 네. 유연이래 저희. 야. 어? 저봐. 아야. 야. 저봐. 아야. 아 이게 레전드가 내가 보니까 다 이뻐가지고 레전드가. 아. 많은 분들이 그 예능에 나왔을 때 그 짤을 좋아해 주셨어서. 나죠. 조바. 조바 아니야? 아니야? 아. 어릴 때 봤었는데 신통했던 거. 그래 나도 지갑에 돈 꺼내고 있었어. 경찰, 의사, 프로파일러에 이은 군인까지 멋진 뿜뿜 전문 배우 문채원.
법무관 육군 소령으로 변신하기 위해 특별히 준비한 게 있습니까? 다른 드라마 참고할 만한 거를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어떤 드라마 보셨죠? 저는 제 역할, 저 얼굴 빨개지고 있나요? 선배님 나오셨던 끝까지 간다도 좀 다시 봤고. 이 굵은? 맞습니다, 이거. 네. 아, 진짜요? 진짜. 네. 그래서 유석이한테, 유석아, 너도 집에서 밥 먹고 이거밖에 안 보지? 이랬더니. 네. 맨날 대본만 보신다고. 군복이 잘 어울려, 그리고. 뭐 하면 거짓말 되겠다. 괴물과 싸우기 위해서 차갑게 바뀌는 중경이 중경처럼 피가 싹 식는 그런 순간이 언제 있을까요? 아, 너무 위선적인 사람? 너무 정치적이고 누나. 네, 네, 네. 욕만 크고 얘네 얘. 아, 네. 저희 드라마의 역할로 생각하면은 그쵸. 나구나. 법전의 관전 포인트, 우리 편의 짜릿한 팀플레이, 문채원의 우리 편이 되는 방법을 꼬실 수 있는 만드는. 너무 외모가 출중한. 왜? 그러니까? 이게 일단은 시청자를 우리 편으로 만든 문채원의 마지막 한마디. 이 조합은 법전에서밖에 볼 수 없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어우, 이 자리 무척 떨리네요. 안녕하세요. 드라마 법전에서 장태춘 역을 맡은 강유석입니다. 와, 잘 생겼다. 멋있다. 장태춘의 주가 급상승 포인트를 세 가지 해시태그로 짧게 소개해 주세요. 말단 검사. 아, 말단 검사. 두 번째는 정의감, 성공욕. 강아지 강씨라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사실인가요? 이게 뭔 얘기죠? 아, 이게 어떤 뜻이냐면 강아지처럼 귀엽다고 좋게 봐주셔서. 강아지 상하고 개 상하고는 차이가 있는 건가요? 비슷하지 않을까? 아, 비슷해요? 근데 강아지가 좀 더 애기니까 귀엽다. 그럼 개 의상 아닌가요? 선배님은 어떤 상이라는 말 들으셨어요? 나 개미상. 개미상? 개미상은 뭐예요? 약간 개미 같지 않아요? 아, 우리 편의 막내 강유석. 촬영장에서 가장 막내미 뿜뿜하는 순간과 으름미 뿜뿜하는 순간은 언제입니까? 사실 막내미를 뿜뿜하는 순간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막내를... 막내 쭈구를 되게 자주 하는 것 같은데. 언제 하세요 그거? 선배님 막 메이크업 받다가 선배님 오시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고 이렇게 대기할 때 제가 얼마나 인사를 아, 인사 잘하죠. 되게 쭈글쭈글 선배님들 워낙 제가 존경하는 선배님들이고 좋아하는 선배님들이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되네. 한마디 한마디 생각하고 해라. 의미 있게 해야 돼. 으름미 뿜뿜은 언제 하세요? 옷 갈아입을 때? 연기할 때? 지금도 목이 좀 안 좋은데 감기 심하게 걸려가지고 도라지랑 배 한 거를 딱 주더라고요. 고맙게. 나는? 나중에. 야, 저 봐. 세계의 남친 짤 장인이라는 강유석. 장태춘이 남친 짤을 찍는다. 아, 이거 어렵네. 일단 태춘이로서 좀 찍는다면 이렇게 서류를 보다가 불렀을 때 이런 느낌, 좋다 그거. 이런 느낌 하나. 잘한다 너. 약간 이런 느낌 하나와 태춘이가 또 애교도 있는 편이거든요. 뭐 애교가 있을 때 이렇게 막 이렇게 꽃받침도 하고. 어제 안 자고. 아, 어떻게 태춘이만 런닝맨 보내면 안 될까요? 청아트 같은 거. 야. 요새 그 스티커 사진 같은 거 할 때. 어울려. 그런 게 유행인가 보죠? 아, 우리 때는 없던 거라. 저런 거 가끔 시켜주세요. 짱. 예, 시청자를 우리 편으로 만들 강유석의 한마디. 저희 편 하시죠. 같이. 어우, 좋아. 핵이 있어. 핵춘이 같아. 장태춘. 안녕하세요. 저는 드라마 법전에서 황기성 역을 맡은 박훈입니다. 네.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한산도 그렇고 공조도 그렇고 그 무대 인사계에서 엄청난 아이돌이다. 아까 제가 남친 짤 찍을 때 되게 더 잘하실 수 있다고 하셔가지고 이 무대 인사를 만약에 법전에서 한다 했을 때 세 가지 포즈를 보여주신다면 무대 인사의 포즈? 보여줘 보여줘. 어, 귀여워. 괜찮아요? 응. 짠. 너 되게 싸움 잘하는 특기 같아. 법전 봐주세요.
상처적인 대사 한 문장을 사투리로 바꿔가지고 해주시면. 근데 두 분 다 여기 태춘이도 강원도가 고향이라 제가 확실하게 지켜보겠습니다. 장태춘입니다. 내가 왜 네 선배? 이 웃기는 새끼는? 야 내가 왜 네 선배나? 이거 완전 젠병이 같은 양반이네. 정확합니다, 정확합니다. 이런 거죠? 이 법전이라는 것은 이상이고 여기는 현실이니까. 들어봐, 법전은 이상이고 여기는 현실이라니까. 이런 느낌이야. 아, 너무 잘하시는데. 유일한 남의 편 박훈, 은용을 포함한 우리 편에게 이건 좀 너무했다 하는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세 분은 좀 많이 뭉치는데 좀 편이 없어요. 너 요새 내 거잖아. 후반부에 뭐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아주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너 이제 내 거잖아. 너 이제 내 거잖아. 이분들이 대본을 보면은 제가 안 나온 장면에서 그렇게 제 욕을 해요. 많이 뺐어요 저희가. 아 감사합니다. 네. 아 정말. 심의에 걸릴까봐 네. 많이 뺐습니다. 좋으신 분들이에요. 기석이가 욕할 만한 짓을 하지 않았나? 이 웃기는 새끼니? 나는 흥행 요정이 아닌 흥행 깡패다 라고 선언한 선배님. 이 흥행 깡패로서 법전을 기다리는 시청자분들께 하고 싶은 한마디는? 요정 얼굴이 아니라서 깡패라고 했는데 강원도 깡패 버전으로 한번 해주시면. 법전 보라니까. 근데 시청자를 뭐 우리 편으로 만드는 한마디. 기가 막힌 드라마가 나오고 있거든요. 꼭 봐주세요. 법전 화이팅. 와우. X가 없지 않아요? 우리? 남아 있었어. 어 운동화요? 어 진짜요? 이게 뭐죠? 맥주잔이요? 아. 맥주잔. 맥주잔이요. 어 좋아. 오, 이쁜 말이라고 기대하셨는데. 아 이쁜데? 어 예쁜데요? 법전 보시면서 맥주 한잔 하시면서 거품 많이 보시면. 연습. 제가 이랬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아. 가자. 아우 좋아. 아우. 법전 주주가 되고 싶으시다고요? 금요일 밤 10시 SBS에서 본방 사수로 풀 매수해 주세요. 2023년은 역시 법전과 함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